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최고에 도전한다. 자, 지금 무모한도전이 또 시작이 됐고요. 또 한 주가 돼가지고 점수 다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모한도전도 열심히 하고 또 점수도 지난번에 4,100만 점을 넘겼죠. 예, 열심히 해서 5,000만 점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또 생명하고 선물 포인트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또 예, 무모한도전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또 어려운 거에서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예, 날개 달린 젤리 획득 60개. 결국은 저거겠네요. 보물 보너스 타임으로 가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폭은 실타래. 자, 커피 맛, 보드 맛 쿠키. 아, 공주 맛 해야겠다. 아니, 보드 맛? 보드 맛. 보물은 뭐가 있죠? 자, 돈 버는 거. 좋아. 지금은 아직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 최대한, 예, 빨리빨리. 뒤에 가면은 시간 많이 뺏기게 되니까요. 뿅, 뿅, 뿅. 자, 날개 달린 게 중요해. 여기 없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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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죠, 벌써? 예. 네. 벌써 끝났네. 자, 이게 다음에는 몇 개가 될까요? 600개? 6,000개? 자, 빨리 떨어져 죽자. 뿅, 뿅. 떨어져 죽을 구멍이 없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짠, 짠, 짠. 자, 코인도 이제 조금 더 모았으니까 저를 굉장히, 예, 인생의 쓴맛을 알려준 도너츠, 글레이즈드 불로장생 도넛 강화, 예, 7단계 강화 지금까지. 자, 일단 이거, 예, 더 무모한 도전, 더 무모한 도전이구나. 60개 달성, 예, 날개 달린 젤리 60개, 크리스탈 1개 받았습니다. 하여튼 불로장생 글레이즈드 도넛, 예, 7단계 강화. 지금 저번 편에서 10번 실패했고요. 제가 촬영 안 하는 동안에 2번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또 이제 13번째인데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예, 무모한 도전 하고요. 게임 중 코인 획득. 아, 게임 중이에요. 예, 게임 중 코인 획득 1000. 예, 게임 중이니까 황금 방울. 그 다음에 게임 중이면요, 치어리더. 보물은 뭐 이거면 된 것 같고. 자, 오늘 두 번째 1000코인, 게임 중에 1000코인. 빰빰. 자, 치어리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도와주면서 잘 보면, 예, 저렇게 10원짜리 코인도 주니까요. 지금 제가 가진 걸로는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1000코인. 야! 야! 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다국적 치어리더들이에요. 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릅니다. 짠! 머리 모양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짜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자, 120코인. 좋았어, 이제 왕코인 하나. 됐네요. 예, 죽자, 죽어. 죽자, 죽어. 아, 이게 또 부딪히면. 아, 이거 먹고 죽을까?
죽어야 되는데 죽자 보너스 타임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빠람 뿅. 자, 게임 중 코인 1000코인 획득. 예, 경험치 2배 3개 좋았어. 오늘 두 번째까지. 보물 상자도 뭐 틈틈이 열어봅시다. 여기 지금 19만이 있는데, 예. 저것도 글레이즈드 도넛 강화하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총 슬라이드 시간이 80초. 자, 뭐 굳이 저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구야? 슬라이드를 오래 하는 거니까 뭐 락스타를 한다고 슬라이드를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체리맛 좋았어. 이렇게 해서 빨리 빰. 계속 이렇게 가. 빰빠밤빰빰. 자, 떨어져 죽으면 안 되겠죠? 초반에 많이 기어놔야겠네. 뿅. 오. 자, 먹을 수 있는 건 먹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체력도 먹어놓고요. 좋았어. 자, 이제 절반 정도. 자,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좋았어. 45초. 50초. 빰빰빰빰빰빰. 돈 좀. 짠짠짠짠. 자, 먹지마. 피해. 자, 이제는 떨어지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와야 되네. 네, 80초 하려면. 10초. 야, 이것도 길어지면. 와, 갑자기 또 웬 보너스 타임이니. 자, 그래도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성실하게 먹어둡시다. 코인이야 뭐 많으면은 좋은 거니까요. 자, 5, 4, 6, 7, 8, 9. 좋았어. 빠져 이제. 뻥. 아주 좋습니다. 예, 슬라이드 시간 80초. 자, 오늘 세 번째, 예, 무마한 도전의 세 번째 미션이었죠. 뿅. 빠밤빠밤. 짠. 오, 크리스탈 두 개. 좋았어. 200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2000코인. 역시 무마한 도전은 주는 게 많아서 좋아요. 자, 오늘 3개 했고. 부활 마니아기 이것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한테 이게 생겼죠. 천사의 별.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지?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활이죠? 그 구출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가봅시다. 빨리 죽어야지. 아, 그게 있죠?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지. 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좀비맛 쿠키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좀비맛 쿠키가 8번 해주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에너지 다 피하고. 이런 것도 먹지 마. 아이씨.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별... 얘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펫하고 글레이즈드 블로장생 도넛. 이리씨. 그리고 좀비 마쿠키. 그러면 한 12번? 13번? 자, 됐죠? 아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진짜로? 뿅! 자, 이것도 많아지면, 예. 이 1에서 2가 안 되고, 갑자기 막 5, 10,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도전 이름도 더 무모한 도전이니까. 자, 일단 부활 1회, 예, 보상으로 이어달리기 한 개. 자, 보자. 왕곰젤리 획득하기. 이거는 보라보라 향초가 좋겠죠? 지난번에는 저길 갔었는데 보너스 타임으로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보라보라 향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했지? 아, 용사마 쿠키 해보자. 아니죠, 공주마 쿠키를 안 했지. 자, 왕곰젤리 몇 개였죠? 아, 30개. 어? 보라보라 향초가 몇 개 안 주고만 해. 자, 지난번에 무모한 도전할 때 한번 보니까, 예, 이 그냥 야생의 상태, 야생의 이 쿠키런 세계에는 왕곰젤리가 별로 몇 개 없어요. 보너스 타임을 가든지 해야지. 아니면은 보라보라 향초가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때 왕곰젤리를 이렇게 몇 개 더 줄 때가 있죠? 왕보너스 타임을 한번 가는 게 더 빠르긴 하겠다. 뭐냐 갑자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보너스 타임. 자, 지금까지 18개. 그냥 일반 노멀한 스테이지에는 생각보다 진짜 별로 없었죠. 예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라보라 향초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네요. 자, 숨... 아, 하나 모자라. 자, 이 하나는 어디서 보충할 수 있을까? 좋았어, 끝났네요. 자, 보너스 타임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 자, 이것도 개수 늘어났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빰빰 짠! 3000코인. 자, 오늘 많이 했네.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네. 자, 거대 생명 뭐라고? 거대 생명 물약 획득하기. 이거는 저거죠? 거대 생명 물약은 스테이지 끝에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거대니까. 자, 이거는 용사마 쿠키. 그래, 좀 빠르게 가보자. 마녀따이 단카레. 단카레. 자, 이거 써버려야지. 아, 빨리빨리 하게. 자, 이 저거대로 하면 6스테이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조그만 건 아니었어 확실히. 거대 생명 물약 을 주는 펫도 있나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있나? 좋았어. 빰빰빠밤.
자, 이번에 무모한 도전에서 한 미천 잡아가지고, 예. 이제 기록을 좀 단축해야겠어요. 짠짜잔. 아, 보너스 타임? 자, 좀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열심히 먹어놓고. 자, 크리스탈이 이제 좀 많이 모였으니까요. 글레이즈드 도넛이 강화가 다 끝나면 뭐하지? 일단 그 상태로 좀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보고, 보물 상자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S급 보물들을 이제 버릴 수는 없잖아. 아, 헤이. 상관없죠? 근데 용사마 쿠키는 이게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광속 질주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이게, 이렇게? 야, 이것도 근데 쉽지 않겠다. 자, 이제 끝냅시다. 쏙! 좋았어. 야, 이제 점점 빨리 하려고 해도, 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미션들이 많습니다. 짠! 자, 포인트 120. 좋네. 1000코인. 자, 장애물 통과. 통과 6회. 6회. 자, 오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잖아요. 장애물 통과는 저걸로 가자 그냥. 뱀파이어 마크 쿠키로 해서 보라보라 향초하고 하면 금방 끝나겠죠? 보라보라 향초만 있어도 되려나? 장애물이 없어. 장애물이. 자, 이건 통과가 아니고 부수는 거잖아. 좋았어요. 생각보다 금방 되죠? 두 개 더. 됐습니다. 예. 얘네들은 또 둘이 조합하면 죽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자, 일곱 번째. 오늘 총 17번째 미션이었네요. 자, 지금까지는 지금 몸풀기죠. 아직 중복된 적이 없습니다. 게임 중 점수 280만 점. 자,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 게임 중 점수니까 280만 점이면은 저거 지나면 되겠네요. 보너스, 고정 보너스 타임 지나면 280만 점 아마 달성이 돼 있을 겁니다. 빰빰빰빰빰. 야, 근데 진짜 보물은 좋은 거를 뽑기가 쉽지 않겠어요. 종류도 워낙 많은데다가 최고급 보물 뽑기권을 뽑아도 막 S급 아니라 A급도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다 또 강화하는 게 만만치 않죠? 네,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여주는 보물 강화.
우짜 우짜. 예. 자, 20만 좀 남았어. 의사 안 끝나? 의사 안 끝나네요. 자, 저걸 할 걸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체리맛 쿠키. 체리맛 쿠키가, 어, 다 끝났네. 체리맛 쿠키가 초반에는 조금 점수가 더 많이 나던데. 멀리 못 가서 문제지. 아, 여기 어떻게 빠져 죽을 수가 없네. 빵빵빵. 어, 변신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 뭐,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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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또 이거야. 아, 또 변신해. 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아, 또 거기서 부딪혀서 안 돼? 자, 부딪히지 않아야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아, 또 변신하고. 아, 결국 여기까지 왔어. 아. 아, 언제 죽어? 그래, 여기. 아, 아, 이제는 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빰, 짠, 280만 점. 여덟 번째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거. 아홉, 어, 젤리 많이. 젤리 4,000개. 4,000개? 뭐가 좋을까? 젤리를 많이 한다. 체리도 젤리겠죠? 체리 맛 쿠키에, 예. 체리도 젤리로 쳐주겠지? 자, 펫도 여기에. 아, 그냥 보라보라가 제일 좋겠다. 자, 또 갑시다. 오늘 아홉 번째 젤리를 4,000개. 어, 빨리빨리 끝내게. 좋았어요, 1,000개. 역시, 예. 초반에는 체리맛 쿠키가 제일 좋아. 멀리 못 간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 와우, 와우, 대박. 대박 코인. 자, 벌써 2,500개. 자, 저거는 이제 많아지면 얼마나 되려고 그러지? 만 개, 뭐 2만 개. 그렇게 되겠죠. 3,000개 돌파. 끝나겠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예. 여기서 죽어주세요. 아, 여기서 부딪히면 떨어지지가 않지? 뿅. 좋습니다. 아, 아주 깔끔하게 4,000개.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자, 아직까지도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 이제부터 한 30개 넘어지면 넘어가면 어렵던가? 점프 많이 하게. 300회. 좋았어. 점프. 뭐 점프야. 얘도 해도 되고. 뭐 그냥 갑시다 또. 자. 자, 2단 점프를 두 개로 쳐주죠? 야, 이거.
어렵진 않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꼭 필요하겠네요, 이거. 자, 그래도 지금 벌써 100개 했으니까. 자. 절반, 150개. 피하자, 피해자. 시간 때문에. 자, 이제 180개 됐고요. 200개. 아, 여기가 좀. 230개 지났고. 아! 몬스타임 싫다니까, 지금. 필요할 때는 나오지도 않고. 왜 이거는 점프를 안 쳐준 거야? 안 쳐주는 거야. 자, 이제 30개 남았네요. 자, 광속 질주 먹은 상태에서 끝내볼까? 4개 끝! 좋았어. 아, 깔끔해. 아, 깔끔해. 예. 깔끔합니다. 짠. 자, 20번째였죠? 점프 300회, 크리스탈 2개. 좋네요, 예. 자, 많이 했어. 자, 이제, 오! 이거 뭐야? 패시 젤리 획득하기. 그거는 저걸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 뭐야, 자석. 그러면은 자석을 주는 게 있죠? 자석 아이템, 테크노볼. 테크노볼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번 편, 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자, 다음 편에서는, 무모한 도전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무모한 도전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예. 불로장생 글레이즈 도넛 또 한번 20만원 가지고, 7단계까지 강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13번째거든요. 예, 도전해보고, 예. 돈 있는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무모한 도전 계속 해보기로 하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